예, 반갑습니다. 김영철입니다. 이동환 변호사님께서 법 조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예산적인 측면, 즉 돈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목을 제가 주민잔치하려는 주민자치기본법이라고 뽑았는데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사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의 시민단체 복마전 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요. 주민 12명이 4달 동안 10차례 자전거를 타고 99만원 받아가지고 다 먹는데 탕진했고요. 마을 생태계 사업은 취미 활동이고 거의 대부분 마을 활동과 일자리로 전락했다. 이 내용입니다. 주민 잔치를 위한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돈 없이 주민 잔치가 가능할까? 자기들이 자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이 스스로 관리, 처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공동재산이 없다면 행정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돈 가는데 마음 가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러면서 공동자산 없는 자치 공동체는 속빈 강정이다. 그럼 완전히 이 목적이 국가돈, 즉 우리 시민, 건전한 시민들의 돈을 빼먹겠다는 데 있다는 것이 여기에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노리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주민세 등을 포함해서 특별회계를 해달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도 우리들이 쓰겠다.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고 출연하라. 그리고 기업체에서는 기부금, 출연금을 내라. 그걸 가지고 이제 수익사업하겠다는 거고요. 아까도 계속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국공유 자산까지 자기들이 쓰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전투기를 35년간 탔는데요. 앞으로 전투기 타면서 이착륙할 때 이제 주민자치회에다가 이착륙 비용 내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다음에요. 예, 주민세 등 특별회계를 쓰겠다는 것은 이미 김영대 의원이 뒤에 있는 국회 예산정책조에다가 비용 추계를 의뢰했습니다. 이 나온 결과인데요. 주민세가 1년에 한 1조 8천억 걸치거든요. 그거를 전액 주민자치회에다 넣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5년간. 이제 앞으로 계속 되겠죠. 이거 점점 주민세는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1년에 1조 8천억을 3,491개 이제 읍면동에다 풀면은 1개 읍면동당 5.3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자, 이 돈이 왜 필요할지 이 후반부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김영대 의원이 얼마나 용이 주도하냐면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균특 예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연평균 한 10조 됩니다. 이 예산도 이제 자기들이 쓰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법률로 묶여 있거든요. 이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해서 쓸 수 있는 항목이 6가지 항목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번째에다가 주민자치기본법에 따른 주민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것도 법률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참 머리는 굉장히 좋은 사람 같아요. 이분이 선거구에서 구청장을 했는데 이미 그때 다 작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들어온 이유는 이거 하려고 들어온 사람 같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요. 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게 더 큰 문제인데요. 법인 만들어서 기부금 받고 국공유 재산 자기들이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자기들이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단법인도 아니고요. 재단법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특수목적법인이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습니다. 아마 이제 국공유 재산도 여기서 다 이제 하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출연금, 기부금 받아서 마을기금 설치하겠답니다. 마을기금 재원도 여기서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여러분 그 새마을금고나 수협, 농협 이렇게 전문성 있는 것도 상당히 운영하기 어려운데 이 3,500개 정말 조그만 읍면동에서 이걸 운영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결국 그냥 다 돈 빼먹고 돈 이제 주민 잔치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국공유 부동산까지 이제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집 없는 서민들 위한 공공주택 사업하겠다. 그리고 노약자를 위한 통합 돌봄 사업하겠다. 자, 전문가들도 지금 이 공동주택 사업 쩔쩔 매고 있고요. 빈집 많고 또 어떤 데 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난리인데 3,500군데에서 우후죽순처럼 하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수익사업에 따라서 공동자산이 증가할 거라는데
이런 논리라면요. 아니,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 다 잘 살아야죠. 다 주민자치 발달되어 있고 다 똑같이 평등한 사회인데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이 끝난 그런 정말 공산주의를 다시 접목시키려는 것이다. 그리고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지금 국공유재산이 굉장히 엄격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대 안에다가 조그만 시설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업체한테 줄래도 그 법 때문에 함부로 낮은 가격에 못 줍니다. 입찰을 받아서 제일 높은 가격에 입찰을 주기 때문에 군부대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이들은 무상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뭐 6.25 후에 공산주의자들 들어와서 총칼로 다 압박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총칼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이 백지단 사람들이 법으로 다 지금 국민들을 강압하는 겁니다. 아니, 다음요. 추가 재원입니다. 이거는 김영배 의원이 금년에 2월 달에 직접 민주주의 뉴스라는 매체에서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부가가치세 1년에 한 80조 거치거든요. 이것도 주민들이 낸 거니까 읍면동 주민자치 예산으로 편입하겠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예산 이게 한 2019년부터 22년까지 175원을 이제 상계를 했는데 이거의 한 30% 정도를 자기들이 갖고 와서 마을기금 조성하겠다. 완전히 뭐 무소불위입니다. 아주 국가정부 위에 있는 사람들 같아요. 예, 이게 마을기금, 이게 핵심이 보니까 마을기금입니다. 이게 신용인 교수라고 제주대학에 있는 법과대학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마을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네 가지를 요약하게 됩니다. 소유 형태는 관리권과 처분권은 주민 전체가 갖는다. 즉 총회가 갖는다는 뜻이고요. 사용권과 수익권은 주민 각자가 갖는다. 예를 들어서 마을 공동으로 큰 건물을 하나 매입을 했으면 그 관리권은 주민 전체가 갖지만 거기에 이제 임대를 얻는 것은 주민들이 정당한 임대료를 내고 쓸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글쎄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원은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이나 기부금을 내는 것으로 하고요. 조직은 대표는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운영위원은 15명에서 30명 정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은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나 저리 시정대출 같은 거 하겠다는 건데 과연 이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날지 공공임대주택 하다가 실패할 거고요. 저리 시정대출 하다가 그 회수받지 못하는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서 이 몇백억 재산 금방 날아갑니다. 왜?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이 보유되기에 다 먼저 갈 거라는 사람이 임자거든요. 이런 것은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가 안 됩니다. 정말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작은 공산주의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공산주의 하겠다면 난리가 나니까 마을 단위로 공산주의 만들어 놓고 그것이 모아지면 이제 큰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이런 무시무시한 지금 법률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국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어마어마한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밑에 거대한 진짜 잔치조직 마을공화국이라고 이름 졌습니다. 이 신용인 교수가요. 이 우측에 있는 사진 보십시오. 이게 2009년의 사진입니다. 제주도에서 자기들끼리 제주민회라고 만들어가지고 기자회견한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1, 2년 준비한 게 아니고요. 정말 20년 이상 이 사람들은 이걸 위해서 꾸준히 준비했고 180석이 필요했던 이유도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볼 거 없습니다. 뭐 무조건 가겠다는 거죠. 법으로. 법이니까 적법하게 가겠다는 건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세력과 모임은 역시 기독교 신도님들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포장한 것은 자치지만 그 포장을 뜯어보면 정말 또 하나의 거대한 정치 세력, 정치 권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방자치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폐해가 있습니까? 거기 부의원, 시의원들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그 사람들이 다 정치꾼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하수에 또 하나의 정치꾼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반은 정치뿐이고 반은 이제 시민들이 세금 내서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정말 걱정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